뭐 하는 거야 이게? 훈련 중인 거죠 지금? 네 이거 몸풀기예요. 몸풀기. 몸풀기. 네, 몸풀기 하고 있어가지고. 와. 애벌레. 애벌레 그러니까. 운동. 너무 애벌레인데 진짜. 어디 뭐 소속 팀인 거예요 치어리딩? 네 소속 팀이에요. 왜 자꾸 동물 같다면서. 에너지가 보통 아니요. 아, 테이핑이 필요하겠다. 이게 자칫하면 이런 거지는 아프죠. 은근히. 네, 다치지 않고. 그래서 테이핑 이런 거 해야 돼서 가지고. 다치는 거 방지하기 위하고 이거 원래 아파서 이거 하면 좀 덜 아프게 할 거야. 이거 들고 연습하면 안 되나? 네? 손목이, 발목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. 네, 많이 다쳐봐서가지고. 언니 어때요? 아, 너무 착하고 너무 좋죠? 진짜 잘해줘요. 착해요? 아, 여기 착한데? 이 친구 다 착해요. 아, 서로 칭찬해주기 좋은 사이. 뒤에 보면 똑같을걸요? 그러니까. 아, 51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럼 내가 착하다. 한 2, 3cm. 나겨! 아니 낙엽이 제일 큰걸? 예진이가 제일 크지. 그러니까 조금 체격이 아담해할 수 있나 봐요. 이렇게 크고 막 덩치 큰 사람은 없네. 맞아요. 없는 그러니까. 있어요. 가벼워야 근데 돼요. 위에 사람은 다 가벼워 이런 거 해야 돼요. 그렇죠. 네. 고고. 아니야 여기 뭐지? 왜요? 목도리 키작이 중이었어. 아니 제 키가 입고 있어. 제일 작아요. 괜찮아요 언니 제일 잘하다. 저도 같은 기술 하는데. 네. 잘하더라고. 아, 너무 멋있어 저거. 어, 멋지다. 오, 멋있어. 와, 너무 저 멋지다. 어머. 최고. 우와. 머리 꽂히겠다. 그리고 바로. 저거는 사실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너무 올라갔다. 어디 갔어요? 우와. 아, 이민이 잘하는 게 아니라 네. 저희가 잘하는 거예요. 어, 맞아요, 잘해요. 저렇게 던지고 자기 볼일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헬스 하시기는 어때요? 되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힘이 좋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할 때 좀 더 덜 힘들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아무래도 치어리딩에서는 힘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.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고의 플라이였고 국내에서도 지금 국가대표를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플라이예요. 킥하고 뭐 치어리딩 공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와 너무 멋있다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플라이어 나는 사랑 알아듣는 거야. 우와 조금 늦게 시작한 건데 그쵸? 네. 네. 지도자 자격증까지 저 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? 친구들이랑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가지고 그냥 뭐가 좀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그냥 뭐 좀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여기 와서 대학도 다니셨어요? 네, 충남대 다녔어요. 네. 어, 대전에? 네. 와. 아니, 잠깐 국가대표로? 네, 한국 국가대표로 스탠드 치어리딩. 뭐지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은 뭐지? 동메달도 땄어요. 네. 어떻게 뽑히신 거예요? 국가대표 찾아 이런 거 공고 보고 거기 신청했고 오디션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. 네 거기서 합격했어요. 근데 잠깐만요 외국인이잖아요. 네. 그 국가대표 할 수가 있어요? 네. 저 한국에서 6개월 이상에 살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. 6개월만 거주하면 가능하다고요. 네. 우리나라가 그 도메달을 땄더라고 보니까 민희씨 덕분이에요. 민희씨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? 당연히 다 100%이죠. 자신감. 지금 제 동생이 다 보고 있어요. 아니, 당연히
한 명 혼자만 못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.